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뭐 질문을 이렇게 좀 나눠봤고 친구들이 우리 민켄씨와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충고나 하고 싶은 이야기 고칠점인 것도 괜찮고. 야 진짜 잘했다. 전문가 계시잖아. 아 네? 진짜 방송의 신이야. 네. 진짜. 방신. 어 방신. 맞아 방신. 호가 방신이야. 저번주에 얘기하는 거. 원래는 제가 엔딩을 좀 맡았는데. 내가 이제 애청자로서 딱 보면 너무 음악 콘텐츠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인데 살아온 얘기나 뭐 재미난 얘기들 정말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란 걸 아는데 그런 것도 같이 버무려서 하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어,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고 너 제발 이것 좀 하지 마. 얼굴이 안 보여. 아, 다 큰 그림이에요. 아, 얼굴을 최대한 작게 보는 게 재밌는데. 또 시청자분들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조지 얼굴? 아니 조지 얼굴이 약간 볼매지? 아메리카노 같아요. 아메리카노? 네. 갑자기? 한번 빠지면 어? 이거 아리수랑 같은 느낌의 그런 말인가? 어? 아니 다르지 아리수는 아니 기분 좋아졌어. 조지는 온 국민이 보기엔 좀 힘든 얼굴인데 그래 국민이 보기에는 힘든 얼굴인데 약간 매니아층이에요. 나 원래 그거는 인정. 조지의 맛이 간다. 아직 얘기 끝나기 전에 정해버리고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맛이 간다. 매니아성이 아니 매니아층이에요. 치토스 같은 얼굴이죠. 한 번 손대면 멈출 수 없는. 저는 민켄과 조지가 이런 토크하고 음악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밴드를 결성해서 정말 진정한 음악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켄이 쓴 곡도 소개도 하고 노래도 들려주고 이런 콘텐츠도 보여주면 팬분들이 너무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신유 씨는 만약에 민켄 씨가 그런 걸로 초대를 하면 가서 응당 노래를 해주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만약에 섭외가 들어왔어요 민켄 씨? 예? 개런티를 받고 오실 거죠? 어 고마빈 받아야죠? 저는 그냥 와요. 그게 틀린 거 같아요. 저도 그냥 오죠. 아, 저는 절대 아니 나는 거만하게 거마빈 안 받아요. 아니 그냥 오지. 나는 난 얘가 네. 너무 얄미운 게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얘가 웃을 줄 알았어.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얘기는 거지. 뒤통수를 가서 그래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용진 씨는 거마빈은 꼭 줘야 돼. 아 개런티를 해줘야 되고 네, 해줘야 되고 루시는 그냥 저는 오히려 음식 같은 거 사들고 온다는 저도 저는 그냥... 오히려 더 투자를 하죠. 나 너무 얄밉다 진짜. 저는 이거 약간 투자가 한다. 저는 만약에 그 콘텐츠가 한다라는 얘기가 되면 전 투자를 할 거예요. 사비로 투자를 한다. 그 투자는 개런티를 제가 준다라는 얘기죠. 용진 개런티를. 아 잠깐만. 제가 줄게요. 나는 신유 씨 얄미운 거보다 네가 너무 얄미웠다. 야 우리 그동안 즐거웠다. 좋은 싱어 잘 찾아서 열심히 활동해라. 야, 하여튼 뭐 이게 뭐 농담이지만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지금부터 좀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조금씩 그래서 두 분은 무조건 출연해 주시는 걸로. 저는 그러면. 제가 투자할 거니까. 조지야, 신유가 얼마 투자하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성의 표시할게. 좋네. 아니 근데 우리 신유 씨는 그런 말씀하면은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저기요. 아니 나는 안 합니까?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아니 개런티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거기서 갔어요. 갔어요. 맛이 가셨구나. 오늘 방송 힘드네요. 우리 콘텐츠 명이 음반을 소개합니다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두 가수분들께서 각자 추천하고 싶은 음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뭐 이걸 한번 아유 또 음악 추천은 또 신유씨가 먼저? 어마어마하지 장난 진짜 말도 안 되는 앨범 나올 거야. 시대의 명곡 나올 거야. 사람들 엄청 그래. 신유씨? 저는 음반입니다. 음반 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반이라서 얘기를 안 할게. 정말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밖으로 꺼낼 수도 없어. 대음반이라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기 믿음서 친구들이랑 그런 방송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또 얘기 한번 해주시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약간 접어두고 다른 걸 얘기할게요. 방금 되게 급조하신 지금 머리 불리고 있는데 아니 정작 음악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명반 하나가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아니 쌍화차 노른자 아니라,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옆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앨범들이 머리에 스치다 보니까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저는 미샤가 떠올라요.
아, Someday. 어떤 노래? Everything. 우리 2화에서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제가 3회부터 봤거든요. 아. 그래. 야,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무슨 눈알아네. 제가 이해를 못 봤는데 나왔구나. 꼭 한번 봐 주세요. 아, 네. Everything.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가 갑자기 왜 생각이 났냐면 민켄을 통해서 그 음반을 처음 접했거든요. 그 음악을. 아. 네. 그러니까 노래라기보다는 음악이 그 분위기, 무드가 아 정말 그때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심씨 이 지금 말씀하신 이 곡이 네. 얼마 전에 그 일본 현지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수 프로듀서분들 통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네. 2000년도부터 2020년도 일본 음악에서 꼽는 명곡을 꼽아라 해서 그 거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브리씽. 그럴 만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네. 아 근데 그 미샤의 에브리씽이라는 곡 자체가 편곡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죠? 그 곡이 나오고 나서 그치, 맞아, 맞아. 많이들 사실 카피를 많이 했죠. 아, 그쵸. 네. 오마주. 그죠? 오마주 많이 했죠. 그 편곡을 또 토미타 선생님께서 하신 아 그쵸. 제가 제대로 얘기했죠. 소름 전곡을 딱 소름이네.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접하실 수 있게 되겠지만 보컬도 너무나 훌륭한 보컬이잖아요. 되게 딴딴하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일본 그 J-POP 씬에서 그쵸. 가창력하면 미샤는 그냥 상위권으로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박자가 참 맞아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샤라는 가수와 그 프로듀서와 멜로디와 가사곡과 내가 지금 몇 다섯 가지인데? 몇 박자야 이게? 다섯 가지예요? 다섯 박자인데요? 박자가 세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 곡이 일본 음악계 그 발라드 씬에서 맞아. 혁명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그 사운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조지 씨 졸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졸려요? 아니 눈이 원래 저래요. 한참을 생각했는데 아니, 말하기 아니, 귀찮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진짜로 그렇게 보실까봐 나는 아니 용진 씨가 입이 풀렸어. 아 좋아 지금 약간 몰아가는데 좀 하지 말라고. 아이 내 자리가 내 자리를 잘못 앉았네. 근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더 보기는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더 보기는 좋아요. 아니 졸리시면 중지해. 아니, 아니 하잖아요. 아이 외모비아예요. 아니 외모비아를 외모비아인데 이거. 저 눈빛 안 돼 진짜 삐진 얼굴이야. 아니. 외국이야? 아니야. 눈빛을 봤어. 야. 내가 눈빛을 봤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아니 외모가 아니라 졸린 것 같아서. 아니 잘하는 거예요. 아니야.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그것만 생각해. 아니 피곤한 것 같아 잘하는 건데 왜 그래요? 피곤하긴 해. 네. 피곤하긴 한데. 야 이거 완전 끊겼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팝 아티스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프린스. 어? 의외네. 저랑 의외다. 진짜 목소리가 진짜 그래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저 솔직히 마이클 볼트나 로드 반도로스 생각했는데 아, 대부분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너무나 훌륭하신 가수분들을 다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저랑 상반되는 목소리가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신유 씨처럼 약간 너무나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프린스 앨범의 퍼플레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이 들어가 있는 음반을 명반이죠. 퍼플레인 명반이죠. 보라색 비 그죠. 슬픈 비라고 보라색 비 약간 좀 추상적으로 표현한 어우 굉장히 해박하시네. 아 그쵸. 약간 우쭐대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얘기할 때 생각을 이렇게 하면 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뭐 반격하고 아, 내가 드디어 나중에 했어. 좋았네. 리스트 분들이지만 뭐 둘이 하는 마녀사냥 그런 맹키로 민켄 씨도 그렇고 저도 약간 당하고 있는 느낌? 저는 아닌데? 물질 셋이 하는 마냥 상상하는 거 같다. 내가 뭘 다 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게 두려울 거면 부르지 말아서. 아니 두렵다니요. 아니 나는 아니 난 좋아요. 뭘 탄다 너. 난 당한 게 없어서 조지만 당했지 뭐. 야, 켄이 참 잘 빠져나가. 그치. 그러니까 너무 얄미워. 인간적으로 너무 얄미워. 근데 우리 켄의 장점은 뭔지 알아요? 잘 빠져나가면 이렇게 얄미워도 밉지 않다라는 그치 맞아 큰 장점 입상이 아니에요. 근데 신유 씨 그거 알아요? 신유 씨가 나를 몰라요. 보면서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보면 조지의 표정이 보이거든요. 조지가 항상 신유 씨 얘기하면 슬픈 눈으로 땅을 쳐다보고 사람 있어요. 아 내가? 밉지 않다라는 그치 맞아 큰 장점. 아니 난 가짜는 표정이었잖아. 신유 이 새끼 또 이거 헛소리 그런 느낌인데
아 재밌다. 우리 신유 씨가 약간 당황한 것 같더라고. 공격당할 졌어 졌어 저는, 졌어 졌어.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황한 적이 없어요. 전 당황하지 않아요. 흠이 다르다. 당황하지 않죠. 흠이 다르다. 이런 거에 당황할 정도면은 뭘 하겠어요. 이런 거? 아니 뭘 뭘 아, 하고 네. 살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 네. 아 선생님이야. 맞지 맞지. 네. 신유 씨가 홍숙해졌네. 되게 능수능란해졌어. 달고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달고 달아. 이 칭찬이야 뭐야. 아니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세상이 만들었고. 순발력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좀 솔직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많이 변한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우리 신유도 조직 공격하여 지친 거 같아.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몇 시간을 공격했는데 이제 계속 제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울고 뜯을 게 없어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안쓰러워요. 이제 야 너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했구나. 뜯을 게 없어 이제. 조지는 감초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아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저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민켄 씨도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요? 뭐가 달라져? 예전에 저 오프 더 레코드 기억나시죠? 아 저 한번 방송할 때 제가 초대를 한 적이 라이브 있었어요. 라이브 했잖아 라이브. 했어요? 했었죠. 나 노래도 불렀죠. 참 옛말이라 참 옛말이라 틀린 게 없다고 몇 년 전이에요? 2년 전인가 2년 1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 이제 자체 회사 내 영상으로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긴장을 엄청 하더라고요. 도지 우리 여기 두 친구한테 바라는 점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뭐 신유 씨도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음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짜 일말이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너무 큰 마음에 도움이 되지. 나와서 뭐 일이 핑계가 아니고도 이렇게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조지 씨 말대로 사석에서도 좀 자주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이런 시간들을 가끔씩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또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이 것도. 유튜브가 좀 반응이 있다 싶으면 저희가 반응이 없으면은 안 하는 걸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음악 쪽으로 아까 신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같이 밴드를 불러서 노래를 하는 것도 좋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음식을 직접 한번 해서 우리끼리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조지가 의외로 요리도 잘해. 내가 요생남이에요. 눈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커졌어요. 요리 얘기하니까. 네. 아니 왜냐면 팩트니까. 자신 있습니다. 진짜? 그 한번 가자 그랬잖아요. 용진 씨가 펜션. 너무 좋죠. 어디예요? 거기가? 김포 쪽인데 이제 아시는 분이 쓰시는 뭐 별장 같은 데인데 그분한테 따로 이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한번 저녁 늦게까지 그럼 거기서 라이브를 한번 해요. 오늘 유튜브 잘 되면 한번 진짜 한 뷰스가 한 3만? 아니 근데 그 조회수를 떠나서 조회수에 되게 연연하는데 아니 야 나 진짜로 조회수에 되게 연연하는데 좋았어 조회수를 떠나서 조회수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라 그래 그때 니네 셋이 해라 장수만 협찬해 아야 협찬 됐어 내가 거마비 줄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어땠어요? 정말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오랜만에 정말 스트레스 푼 것 같아요. 힐링한 것 같아요. 얘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회상하면서 음악적인 얘기도 하고 굉장히 힐링의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다행이네요. 생각하고 진짜 조만간에 라이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민 음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 맞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잘 돼서 10만, 100만까지 가서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저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0만 정도면 돼도 거마비 정도는 다음에 우리가 올 때는 요 뒤에 실버 그거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왔을 땐 골드 뭐 요렇게 됐으면 좋겠네. 우영지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너무 즐겁고 재밌고 신유 씨의 또 입담에 배꼽을 잡았고 근데 제가 민우수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켄 씨랑 조지 씨가 가진 매력을 이 방송에서 지금 한 10분의 1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다 보면 이 친구들이 또 자신감이 또 뿜뿜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뿜뿜. 아. 정말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줄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민음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막 구독 막추 올라가는 지금 소리가 들리죠. 샥샥샥샥. 아, 이렇게 또 바쁜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또 시간 내서 멀리 또 이렇게 와줘가지고 너무 진심으로 고맙고. 경기도 살잖아요. 이게 스케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맞죠 맞죠. 네. 조진이는 어땠어? 저는 시간 가는 줄은 알았는데 재밌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네. 얼굴하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맞춰? 이쯤이면 아,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맞는데 왜냐면 솔직한 친구라. 그래 반 적 있어요? 게스트 모셔놓고 이렇게 죽상 얼굴 본 적 있어요? 아니야. 마무리를? 민켄 씨는 어땠어요? 네. 아, 마무리? 얘 씨는...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를 앞으로 좀 자주 봐요. 그러니까 여기를 네. 우리가 아지트로 삼자고요. 아, 그럼 너무 요기를. 좋고. 네, 너무 좋죠. 딱 보니까 우리 신유 씨는 변한 게 없어요. 왜냐면 15년 전에도 저는 공격을 안 했어요. 나 얘 진짜 너무 얄미워. 나 진짜 우리 아니 앞수도 보이게 앞으로 해. 그래 한결같아서 우리는 이랬어. 우리 티키타카는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두고 그렇죠. 그쵸? 탁구처럼 핑퐁을 했죠. 고생했어요. 진짜로 그 희생양 그 조지 씨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또 퐁당퐁당 앉아가지고 용진 씨와 조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죠. 방송이 재밌게 나온 거예요. 우리 그거 하면 안 돼요? 어떤 거 할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이런 거 한번 할까요? 순서대로 할까요? 어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니 이쪽이 구독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냥 인사만 하세요. 아니에요. 멘트가 있어요. 멘트가 있다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야무지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꼈어 누가? 나 갑자기 방구리에서 넣어놓은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나 지금 내가 내가 냄새 맡고 너무 놀라서 그래. 조지야? 난 잘 안 나 지금. 야, 방구리에서 갑자기 안 나죠? 야, 이거 꼭 방송에 내보내라. 나기는 해. 야, 갑자기 방구리에서 나잖아. 나 아니야. 나 나도 아니야. 난 꼈으면 꼈다 그래. 나 아니야. 너야? 아니야. 야, 너네. 나 맹세. 하늘의 맹세. 나 하늘의 맹세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냄새가 심해.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야, 뭘 먹은 거야? 내 똑같은 거 먹고 이런 냄새가 나. 난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는 했으면 했다 그래. 야, 이거 방송 꼭 내.